제4장 이불. 이튿날 아침 똥이 들 무렵 깨어나 보니 퀵퀵의 한쪽 팔이 더없이 다정하게 내 몸 위에 뻗쳐 있었다. 마치 내가 그의 아내나 된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이불은 네모 또는 세모 모양의 형형색색 작은 흥겹 조각을 이은 것이었고, 그는 팔에 끝날 것 같지 않은 크레타섬의 미로와도 같은 무늬로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부분도 정확히 같은 색이 아니었다. 해상에서 햇볕과 그늘을 가리지 않고 팔을 내놓고 셔츠의 소매를 아무 때나 끌어 올렸다 내렸다 했기 때문이겠지만, 사실 그 팔이야말로 조각조각 이어 만든 퀼트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무늬와 색깔이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이불 위에 나와 있던 그의 팔이 이불과 너무나 흡사한 빛깔이어서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퀵퀘그가 나를 껴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은 그 팔의 무게와 압력이었다. 이상 야릇한 기분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설명해 보련다. 어렸을 때 이와 좀 비슷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건 이런 일이었다. 어떤 장난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 아마도 며칠 전에 봐둔 굴뚝 청소부의 흉내를 그대로 내어 굴뚝에 기어 올랐을 때 계모에게 들켰다. 계모는 늘 나를 때리거나 저녁밥도 주지 않고 잠자리로 쫓아내곤 했는데, 그날은 내 팔을 잡아 굴뚝에서 끌어내리더니 북방구에서는 가장 해가 긴 6월 21일 오후 2시에 잠자리 속에 밀어넣고 말았다. 끔찍했다. 하지만 달아날 방법이 없었다. 3층의 조그만 방으로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느릿느릿하게 옷을 벗고 슬픈 한숨을 쉬면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에 참담한 마음으로 누워 다시 부활할 16시간 뒤를 헤아렸다. 침대에서 16시간. 생각만 해도 등뼈까지 쑤셨다. 게다가 너무나 밝았다. 해는 창가에서 빛나고 거리에는 마차가 오가는 소리, 온 집안에는 명랑한 속삭임이 가득했으나 내 마음은 점점 슬퍼질 뿐이었다. 드디어 일어나 옷을 입고 양말만 신은 채 아래로 가만히 내려가 새어머니를 찾아냈다. 그 발밑에 몸을 내던지고 제발 부탁이니 슬리퍼로 때리거나 무슨 벌이라도 주세요. 다만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 벌만은 거둬주세요 하고 빌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하고 최고로 고지식한 계모였기 때문에 역시 잠자리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몇 시간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누워있었는데 그때의 괴로움은 그 뒤에 겪었던 어떤 재난보다도 훨씬 심한 것이었다. 드디어 꾸벅꾸벅 졸음이 오기 시작했는지 괴로운 악몽에 시달렸는데 간신히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해 반쯤은 꿈속의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그렇게 환하던 방도 어느 틈엔지 바깥의 어둠에 쌓여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줄기 전율이 몸을 뚫고 지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 손이 아닌 것이 내 손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내 팔은 침대 두께 위에 놓여 있었는데 무어라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도깨비 같은 물체가 내 침대 옆에 바싹 손을 얹어놓고 있었다. 몇백 년 동안이나 지났다고 생각될 만큼 아주 오랫동안을 공포에 질려서 손을 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누워있었다.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끔찍한 악마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몸서리치면서 그 자초지종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몇 날이고 몇 주일이고 몇 달이고 그 괴이함을 설명하려고 무지 뇌를 써볼 뿐이었다. 아니, 지금도 가끔 그 일로 시달린다. 그런데 그 공포감을 제외하면 그런 악마의 손에 눌려있던 때의 야릇한 느낌이야말로 바로 지금 눈을 떴을 때 경험했던 사교도인 퀵퀘그의 팔에 감겨있던 때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 그러나 이윽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어젯밤부터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회상해보니 다만 그것은 희극적인 사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팔을 치우고 이 새신랑의 포옹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보았으나 그는 잠든 채 죽음만이 둘을 떼어놓을 수 있다는 듯이 더욱더 세게 껴안았다. 나는 그를 깨우려고 했다. 퀵퀘그. 그러나 그의 대답은 코고는 소리뿐이었다. 그래서 돌아 누우니 목은 말의 가슴거리에 재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 순간 무엇인가 끌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호디부를 떨쳐보니 야만인의 옆구리에는 예의 그 도끼가 얼굴이 야이고 뾰족한 갓난아이처럼 뒹굴고 있었다. 이 무슨 망측한 꼴인가. 이 이상한 여인 속에서 야만인과 도끼와 한낮에 동침을 하고 있다니. 퀵퀘그, 제발 퀵퀘그, 일어나 주게.
버둥거리면서 부부처럼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도록 타이른 끝에 상대에게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는 얼른 팔을 잡아당기고 물에서 막 빠져나온 뉴펀들랜드 개처럼 온몸을 부르르 흔들고 나더니 창대처럼 몸을 빳빳하게 침대 위에 세우고 앉아서 눈을 비비면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차차 희미하게 떠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누운 채 조용히 이 사나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덧 불안감도 사라져서 이 기이한 인물을 찬찬히 관찰할 수 있었다. 간신히 그는 이 잠자리 친구가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기억해 내고 이 사태를 납득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마루로 뛰어내려 손짓 발짓 해가며 만약 괜찮다면 내가 먼저 옷을 갈아입을 테니 너는 이 방을 다 쓰면서 천천히 갈아입으라고 알렸다. 나는 생각하였다. 퀵퀵어여, 이 자리에서 자네는 정말 문명인답게 행동하였네. 실제로 이런 야만인은 남들은 무어라 하든 내면의 세심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예의 바른가 하면 놀라울 정도이다. 이러한 예찬을 특히 퀵퀵어에게 바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무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까지나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침대 안에서 몸차림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의도 있고 호기심에 불탔다. 그렇지만 퀵퀵어 같은 사람을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인즉 그와 그의 행동은 특별히 지켜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는 먼저 머리부터 가꾸기를 시작하여 굉장히 운두가 높은 헤리 가죽 모자를 썼다. 그러고 나서 속바지 차림으로 장화를 끌어당겼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다음 동작은 장화를 손에 들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침대 밑으로 온몸을 밀어 넣는 것이었다. 팔다리를 버둥대고 헐떡이며 몸부림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화를 신으려고 하는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예법에도 장화를 신을 때에는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퀵퀵어는 현재 곤충으로 치면 유충도 성충도 아닌 허물을 벗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묘하게 짝이 없는 태도로 이국풍을 내보일 만큼 문명화되었다. 그가 받은 교육은 미완성이며 아직도 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만일 조금도 개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애당초 장화 같은 것에 구애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벌써 야만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면 장화를 신으려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윽고 찌그러진 모자를 눈 위까지 깊숙이 덮어 쓰고 나와 온 방안을 쿵쾅거리며 뛰어다녔는데 아마도 그 장화에 익숙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성품인 듯한 그 소가죽 장화가 축축하고 구겨져서 이 추운 아침에 걸으려니까 발이 죄어 아팠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보니 창문에는 커튼도 없었고 길도 매우 좁아 맞은편 집에서 이 방은 손에 잡힐 듯 잘 보였다. 그런데 퀵퀵어는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은 것을 빼고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방 안을 뛰어 돌아다니는 형편없는 꼴이었다. 나는 온갖 말을 다 동원하여 아침 몸차림을 빨리 하라고 특히 바지를 어서 입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것을 승낙하고 이번에는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얼굴을 먼저 씻는 법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퀵퀵어는 다만 가슴과 팔과 손을 씻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조끼를 입고 복판의 세면대를 그 겸한 테이블 위에서 딱딱한 비누 조각을 물에 담그고는 얼굴에 비누 거품을 온통 칠하기 시작했다. 어디에 면도칼을 두었을까 하고 지켜보노라니 침대 한쪽 구석에 세워놓은 작살을 움켜쥐고 긴 나무자루를 떼어내었다. 작살의 날을 뽑아 장화에 갈았는가 싶더니 벽에 걸려있는 거울 앞으로 가서 위세 좋게 밀기 시작했다. 밀었다기보다는 차라리 얼굴에 작살질을 했다. 나는 퀵퀵어가 로저스제의 가장 좋은 칼을 아무렇게나 혹사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작살의 날은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지고 그 길고 곧은 날은 언제나 날카롭게 갈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퀵퀵어의 그 면도법을 조금 납득할 수 있었다. 나머지 몸차림은 곧 끝났다. 그는 커다란 선원 재킷을 입고 작살을 사령관의 지휘봉처럼 휘두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방을 걸어 나갔다. 제5장 아침 식사.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희죽이 웃는 주인에게 기분 좋게 인사를 했다. 그에게 더는 아기를 품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사실 잠자리 친구에 대해서는 나에게 적지하니 장난을 친 것이다. 실컷 웃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리 흔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농담거리가 될 만한 것을 지니고 있다면 겸연쩍어하지 말고 즐겁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편이 좋다. 그가 풍부한 웃음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그에게 있다는 증거이다. 바는 낯선 숙박객으로 가득했는데 이 사람들도 어젯밤 여기 들어온 모양이다. 거의 모두가 포경선에 탔던 사람들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배 목수들, 배 통 수순인들, 배 대장장이들, 작살잡이들, 배 파수꾼들 등 면도도 하지 않고 구질구질한 행색이었지만 털이 북슬북슬하고 볕에 끌려 건강해 보였다. 전부 선원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이들이 상륙한 지 며칠이 되었는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이쪽 젊은이의 싱싱한 뺨은 햇빛에 무르익은 배 빛이었고 사약 냄새를 뿜어내고 있는 듯 했다. 인도 항해에서 상륙한 지 사흘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옆의 저 사나이는 약간 혈색이 옅어서 인도의 마오가니와 같은 촉감이 있을 듯 했다. 셋째 번 사나이의 안색에는 열대지방의 햇볕에 그을른 흔적이 아직 남아있지만 꽤 많이 벗겨진 느낌이었다. 틀림없이 몇 주일간 육지에서 빈들거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퀵퀵의 뺨에 견줄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그 형형색색의 얼룩무늬는 안데스산의 서쪽 비탈처럼 열대에서부터 한대까지 한눈에 바라보도록 쭉 늘어놓은 듯 했다. 자, 식사요. 주인이 외치면서 문을 활짝 열자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은 동작에도 여유가 생겨서 사람들과 어울려도 침착한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뉴 잉글랜드의 대여행가인 레드야드나 스코틀랜드의 망고파크는 객실에 들어가면 조금도 침착하지 못했다. 아마도 레드야드처럼 개가 쓰는 썰매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것이 또는 망고처럼 배를 골아가며 흑인이 사는 아프리카 깊숙한 땅을 혼자서 걷는 것이 높은 수준의 사교적인 세련을 얻는 가장 좋은 수단은 되지 못한 모양이다. 게다가 그러한 세련은 대부분 다른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식탁에 앉은 뒤에 내가 고래잡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정말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나이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뿐 아니라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렇다. 이들은 모두 바다 표범들로 대양에서 큰 고래를 배에 실어 올릴 때에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정말로 첫 대면하는 고래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투하여 잡았다. 그런데 지금 사교적인 아침 식사의 테이블에 앉으니 모두 같은 직업인데다 취미도 서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린 마운틴, 캐나다 버몬트주의 산맥입니다. 그린 마운틴 깊수가 목장에서 멀리 나가본 적이 없는 양처럼 서로를 겁먹은 듯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 부끄럼 타는 곰들, 겁먹은 고래잡이의 투사들, 이 얼마나 이상한 광경인가. 그런데 퀵헤그는 어떤가? 마침 그는 식탁의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고드름처럼 냉랭했다. 확실히 그 예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칭찬할 수가 없다. 그 열렬한 숭배자라 해도 작사를 아침 식탁에 들고 들어와서 함부로 휘둘러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쭈뼛거리게 하면서 그것을 들고 식탁 위에 손을 뻗으며 스테이크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동작을 매우 냉정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도 평가하듯 어떤 일이든 냉정히 한다는 것은 신사적으로 한다는 게 아닌가? 여기서 퀵헤그가 어떻게 커피와 가꾸은 빵은 그들떠보지도 않고 설익힌 스테이크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는가 하는 특이한 버릇에 대한 묘사는 그만두겠다. 다만 아침 식사가 끝나자 모두와 함께 물러나와서 도끼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내가 산책하러 나갈 때까지 모자를 쓴 채 앉아서 조용히 소화를 시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하면 충분할 것이다. 제6장 거리에서 퀵헤그 같은 이상한 사람이 문명도시의 점잖은 사회에 섞여 들어와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내가 몹시 놀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뉴 베드포드 거리를 산책하기 시작했을 때 그 놀라움은 곧 내게에서 사라져버렸다. 큰 항구라면 어디나 부두 가까운 내거리에서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이한 것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브로드웨이나 체스트넛 거리에서도
지중해에서 건너온 선원들이 숙녀와 부딪혀 기급을 하게 하는 수도 있다. 리전트 거리에도 인도 선원이나 말레이 선원의 모습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베이의 아폴로 거리 내에서는 순수한 양키들이 원주민들을 겁내게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뉴 베드포드는 워터 거리나 와핑 거리와 같은 세상의 내노라하는 번화가들을 압도한다. 그런 곳에서는 선원들만을 볼 뿐이다. 그러나 이 뉴 베드포드에서는 거리 모퉁이에 진짜 식인종이 서서 마구 직결해대고 있다. 틀림없는 야만인인데 그들의 뼈에는 신성하지 않은 인육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그네의 시선을 붙든다. 그러나 피지 사람, 퉁가타부아 섬 사람, 에로망구아 사람, 파난지어 사람, 브리기아 사람 외에도 이 거리를 제멋대로 방황하는 포경선의 야만인들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끄는 어쩌면 희극적이라 해야 더 어울릴 법한 신기한 광경도 볼 수 있다. 매주 시정 물정에 어두운 많은 사람들이 버몬트나 뉴햄프시의 산골에서 처음으로 올라와 어업의 수익과 영광을 동경해서 이 도시로 들어온다. 그들 대부분은 숲에서 나무를 베든 체격이 좋은 젊은이들인데 도끼를 버리고 고래작사를 들려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고향의 그린 마운틴처럼 새파란 풋내기들이다. 어느 점에서는 나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고 싶을 만큼 풋내기로 보인다. 보라, 저 모퉁이를 걷고 있는 젊은이를. 해리 모자를 쓰고 연미복을 입고 선원용 띠를 두르고 칼집에 든 칼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 저는 이번에는 방수 모자를 쓰고 붐버진 천으로 만든 윗옷을 입은 사람이 온다. 도시의 멋쟁이와 시골의 멋쟁이를 도저히 비교할 수는 없다. 순수한 시골의 멋쟁이란 그 손이 햇빛에 타는 게 두려워 삼복더위에도 사슴 가죽의 장갑을 끼고 풀을 벤다. 그런데 그러한 시골의 멋쟁이가 남다른 명성을 얻고자 고래잡이 대항해에 참가하려고 항구에 도착하면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항해복을 주문할라 치면 벨 모양의 단추를 조끼에 달기도 하고 바지에 가죽끈을 달기도 한다. 촌뜨기 농사꾼이여,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해서 그런 단추나 가죽끈이 온통 그 폭풍의 아가리 속에 내던져져 보라. 단번에 그런 가죽끈은 끊어지고 말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난 거리에서 볼 것이라곤 작살잡이와 식인종과 시골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천만에 뉴 베드포드는 그런 평범한 곳이 아니다. 고래잡이가 없었다면 이 도시의 나날은 레브라도와 해안과도 흡사하게 황량했을 것이다. 레브라도의 해안과도 흡사하게 황량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배후 일대의 땅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족할 만큼 앙상하게 메말라 있다. 그런데도 그 도시 자체는 뉴 잉글랜드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주택지이다. 성지 가나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말로 기름진 땅이자 옥수수와 술의 고장이다. 길에 우유가 흐르고 봄날에 신선한 달걀이 굴러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전 아메리카를 두루 뒤져봐도 이 뉴 베드포드만큼 저택 같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공원과 정원이 호사스러운 고장은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예전에는 울퉁불퉁 돌멩이 투성이었던 이 땅에 심어졌을까? 저 높이 솟은 저택 주위에 상징적으로 둘러쳐진 쇠작사를 보라. 그것으로 그러한 의문은 모두 풀릴 것이다. 즉 이 당당한 집들과 꽃이 만발한 정원에 있는 것들은 모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온 것이다. 닥치는 대로 모조리 작살로 찍어 바다 밑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알렉산더 선생일지라도 그런 위협은 남길 수 없을 것이다. 이 뉴 베드포드에서는 아버지가 딸들의 결혼 비용으로 고래를 나누어주고 조카들에게는 각각 돌고래를 두서너 마리씩 준다고 한다. 화려한 결혼식을 보고 싶으면 뉴 베드포드로 가라고 한 것은 집집마다 기름 저장 탱크가 넘치고 밤마다 아까운 줄 모르고 고래 기름으로 만든 초를 계속 태우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이 마을은 정말로 아름다워 우뚝 솟은 단풍나무는 하늘을 찌르고 긴 가루는 녹색과 황금색으로 빛난다. 8월이 되면 마로니아의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 하늘에 한없이 가지를 뻗고 곧고 뾰족한 솔방울 모양의 꽃송이들이 길 가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위대한 예술이 아니겠는가?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뉴 베드포드의 곳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돌 두승이의 이 메마른 땅이 꽃으로 가득한 발코니로 꾸며졌다는 것은 또한 뉴 베드포드의 여자들은 붉은 장미처럼 꽃핀다. 아니 장미는 여름에 꽃필 뿐이지만 이곳 여자들의 뺨의 홍조는 제7천국, 이 제7천국은 신의 천사가 산다고 하는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7천국의 햇살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세일러 마을에서는 처녀들의 숨결이 향기로워 그 연인인 선원들은 청교도의 땅으로 가면서도 향기로 몰루카 제도에 다가간 듯 몇 마일 떨어진 바다에서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뉴 베드포드 여자들의 꽃같은 아름다움에 견줄 만한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제7장 교회. 뉴 베드포드에는 포경자 교회가 있는데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잡잡한 심정의 어부들이 일요일의 예배 시간에 맞추어 그곳을 찾는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날의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자 다시 이 특별 사명을 위해서 나갔다. 추웠어도 맑게 갠 날씨였는데 진눈깨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털이 덥수룩한 천으로 만들어 곰 가죽이라 불리는 재킷으로 몸을 감싸고 거칠고 사나운 폭풍과 맞서 걸어나갔다. 교회에 들어가자 선원 몇 명과 그 아내들, 과부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짓눌릴 것 같은 침묵을 가끔 폭풍의 울부짖음이 깨뜨리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기의 소리 없는 비애는 외로운 섬과도 같은 것이어서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서로 완고하게 떨어져 앉아있다. 전속 목사는 아직 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침묵의 외딴 섬들은 가만히 앉은 채 교단 양쪽 벽에 끼워진 검은 테를 두른 몇 개의 대리석 비명을 보고 있었다. 그중 세 개는 다음과 비슷한 내용인데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 비석에 새겨진 글입니다. 첫 번째 비석. 성스러운 존 텔버트를 추모하며 그는 18세의 나이에 데솔레이션 섬 가까운 파타고니아 바다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1836년 11월 1일 이 비명은 그를 추도하기 위하여 고인의 누이가 세웠다. 두 번째 비명입니다. 성스러운 로버트 롱, 윌리스 엘러리, 네이션 콜먼, 월트 케니, 세스 메이시, 세뮤얼 글리거를 추도하며 포경선 엘리자호의 승무원으로서 태평양 그라운드 해안에서 고래에게 끌려간 채 행방불명되었다. 1839년 12월 31일 이 석비는 생존한 동료들에 의하여 여기 세워졌다. 세 번째 비명입니다. 신승한 고 이제키엘 하디 선장을 추모하며 일본 연안에서 향유 고래의 습격을 받아 포물선 이물에서 숨졌다. 1833년 8월 3일 이 비명은 그의 미망이니 그를 추도하여 세웠다. 얼어붙은 모자와 재킷의 진눈깨비를 들고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옆을 돌아보았을 때 바로 옆에 퀵헤그가 있는 것을 보곤 의의가 없었다. 이곳의 엄숙한 광경에 감동했는지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경탄하는 빛이 떠올라 있었다. 이 야만인만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의 문맹자였던 그는 벽면의 얼씨년스러운 비명을 읽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기 쭉 이름이 적힌 선원들의 가족이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픔의 검은 장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도 여기 있는 몇몇 부인들의 그 표정으로 짐작하건대 그 검은 비명들이 지금 내 앞에 모인 사람들의 아물 수 없는 가슴에 분명 새로운 피를 흘리게 했을 것이다. 아, 가버린 사람을 파란 잔디 밑에 묻어버린 사람들이여. 꽃 속에 서서 여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내린 황량한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으리. 유골 한 점도 땅에 간직하지 않은 이 검은 테두리를 한 대리석의 공허한 잔혹함, 움직일 수 없는 이 비명에 적힌 글씨의 절망감, 온갖 신앙심을 좀먹어버리고 무덤도 없이 어디선지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글에 담긴 끔찍한 허무와 절로 생기는 불신감. 이들 비명은 엘레판타에 있어도 좋다. 이 엘레판타는 인도의 동굴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명은 엘레판타에 있어도 좋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죽어버린 사람들이 포함되는 일이 있는가? 널리 알려진 속담에 죽은 사람은 구디인의 모래톱보다 더 많은 비밀을 지니면서도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어제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에게는 의미 깊은 말을 해주지만 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먼 인도 끝까지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무엇 때문일까? 생명보험회사는 어째서 죽음의 형벌을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일까? 혹시 60세기 전에 죽은 아담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영원한 마비의 세계 속에서 극심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천국 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들 일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면 무슨 까닭인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열심히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무덤에서 노옥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을 듣기만 해도 온 도시가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러한 모든 일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냥이처럼 무덤에서 먹을 것을 얻고 이런 죽음의 모든 회의 가운데서도 가장 생명에 찬 희망의 먹이를 찾는다. 내가 낸 티켓으로 떠나기 전날 어떤 감정으로 이들 대리석의 비명을 바라보고 저 어둡고 어물한 대낮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 나보다 앞서 떠난 고래잡이들의 운명을 읽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여보게 이스마엘, 자네도 똑같은 운명인지 모르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나는 다시 쾌활해진다. 즉 이것은 마음껏 배를 타라는 것일 게다. 출세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란 말이다. 그렇다. 보트에 구멍이 뚫리면 불멸의 영혼으로까지 명예롭게 승급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 고래잡이의 일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느닷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혼돈에 빠지게 하여 영혼의 세계로 쓸어넣겠지. 그러나 그게 어쨌다는 건가?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땅에서 이른바 그림자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나의 진실한 실체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굴조개가 바다 밑에서 태양을 쳐다보면 두터운 물을 맑고 투명한 공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내 육체란 더 나은 나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사실 육체는 누구든 훔쳐가도 좋단 말이다. 훔쳐가라. 그것은 내가 아니니까. 그런 거로 넨트킷이여. 만세 만세 만세. 산산이 부서진 보트건 산산이 부서진 육체건 옳다면 와라. 제우스조차도 내 영혼을 뚫을 수는 없을 테니까. 제8장 설교단. 그곳에 앉아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건장하고 등망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 한 사람 들어왔다. 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비바람이 후려치던 문은 다시 쾅 하고 닫혔다. 모인 사람들이 눈이 전부 그에게 쏠리는 것을 보니 이 당당한 노인이 이 교회 목사임이 분명했다. 그렇다. 이 사람이 고래잡이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한 매플 목사다. 젊었을 때엔 선언 노릇도 하고 작살잡이도 했지만 오래전부터 성직에 몸을 바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매플 목사는 그 당시 춥고 고된 겨울날을 이겨내는 건강한 노년, 즉 다시 하면 화려한 청춘으로 되돌아가던 무렵의 나이였다. 숱하게 많은 주름의 틈마다 다시금 싹트기 시작한 어떤 희미한 빛이 2월의 눈 밑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푸른 봄풀을 연상케 했다. 그의 생애에 대해 들은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매플 목사를 보았다 해도 깊은 호기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험 가득한 바다의 삶 때문일까? 이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다른 것과 접붙인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의 목사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들어왔을 때 우산을 쓰지 않았음을 알아챘는데 방수모자가 녹기 시작한 진눈깨비로 무겁게 쭉 늘어지고 커다란 선운용 재킷이 비해진 무게로 그의 몸을 마루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마차도 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어쨌든 모자와 위독과 드신을 하나씩 벗어 한쪽 구석의 좁은 공간에 건 후 점잖은 차림이 되자 조용히 설교단으로 다가갔다. 대부분 구식 설교단과 마찬가지로 이 설교단 또한 매우 높았는데 만일 거기까지 보통 계단을 만들었다면 마루와 긴 각도를 이루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몹시 좁은 이 교회를 더 좁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건축가는 매플 목사의 조언에 따라 바다에서 보트를 타다가 본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 대신 수직 사다리를 놓아 설교단을 완성한 것 같다. 어떤 포경선의 선장 부인이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모 밧줄 두 개를 이 사다리에 기증했는데 이것으로 꼭대기를 보기 좋게 장식하고 마호가니 색으로 칠을 해 전체적으로 완성된 그 모양은 이 교회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훌륭한 구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다리 밑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두 손으로 밧줄의 장식 매듭을 잡더니 매플 목사는 헐끗 위를 올려본 다음 경건함을 잃지 않은 채 선언도한 능숙한 솜씨로 번갈아 잡으며 배의 막루에 오르듯 올라갔다. 이 사다리의 수직으로 된 양옆은 근의 사다리처럼 밧줄이 천으로 쌓여 있었고 발 디딤판만이 나무였으므로 그 한 단마다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내가 맨 처음 설교단을 보았을 때는 그 매듭이 배에선 편리하겠지만 이 경우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네플 목사가 그 끝까지 올라가서 천천히 몸을 돌리고 설교단 아래를 굽어보며 사다리가 전부 설교단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한 단씩 정성들여 끌어올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은 난공불락의 쾌백 요새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잠시 동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나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 네플 목사라 하면 이미 그 성실하고 경건한 등망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므로 새삼스레 속임수 같은 무대 효과 따위로 헛된 이름을 살해한다고 의심할 일은 아니다. 아니 이것은 무언가 엄숙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의 몸을 고립된 위치에 놓음으로 해서 잠시 그의 영혼은 외부 세계의 속박과 인연에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말씀의 고기와 술로 충족된 신의 아들, 신의 종인 사람에게 이 설교단은 만족스러운 요새이고 불멸의 샘물을 그 성벽 안에 가득 채운 숭고한 에렌 브라트슈타인 성, 독일에 있는 성이랍니다. 에렌 브란테이스유타인 성인 것이다. 그러나 사다리만이 목사의 선언 생활에서 비롯한 명물은 아니다. 설교단 뒤쪽 대리석 비명들 사이 벽면에는 큰 그림 한 장이 걸려있는데 거친 폭풍을 내치며 그 검은 바위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이는 해안으로 나아가는 씩씩한 배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러나 공중으로 흩어지는 물보라와 소용돌이 치는 시커먼 구름 위로 작은 햇빛의 섬이 떠돌고 그 아래로 천사의 손이 잔연히 엿보이는데 그 빛나는 얼굴은 마치 빅토리 호 위의 넬슨이 쓰러졌던 판자에 끼워진 음판처럼 흔들리는 갑판에 한 점 빛을 비추고 있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 훌륭한 배여, 달려라, 달려. 늠름하게 키를 다루어라. 보라, 태양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왔다. 구름은 소용돌이 치면서 물러간다. 더없이 조용하고 맑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설교단 자체에서도 사다리와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바다 취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판자를 댄 설교단 전면은 배의 편편한 이물과 흡사했고 성선은 바이올린 모양의 뱃머리석으로 만든 소용돌이꼴 장식 위에 놓여 있었다. 무엇이 이보다 의미심장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설교단은 영원히 이 세상의 이물이고 다른 모든 것은 이를 따르는 것이다. 설교단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거기서 신의 성급한 분노의 징조를 맨 처음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재빨리 신의 노여움을 느껴야만 한다. 또 거기서 비로소 신의 순풍이건 역풍이건 구원의 바람을 기원해야 한다. 틀림없이 세계는 백기를 나선 배이며 결코 그 항해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교단은 그 이물이다.